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절입니다. 또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또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매우 고민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전에 저도 잠깐 제가 라이브를 할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보안관제. 보안관제 관련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모이킹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질문들,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것이고, 이제 보안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제 보안관제 쪽을, 선택을 했는데,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좀 이직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안관제라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나쁘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쪽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보안관제 직무를 하다 보면 몇 년의 경력을 채우고 많은 분들이 다른 직무로 이직을 한다. 뭐 이유가 특별히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보안관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이제 보안관제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은 아니다. 저도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로는 이제 5년 있었습니다. 제가 초년생부터 시작을 해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5년 정도에서는 거의 한 팀장급까지 가려다가 가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죠. 저도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 건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후임들이 왔습니다. 많은 이제 후임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팀도 굉장히 이제 리빌딩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지켜봤는데, 5년 이상을 있었던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딱 5년 정도, 진짜로 딱 정확하게 5년을 이제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선배 한 분이 5년 정도 이제 좀 채웠던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은 뭐냐면은 정말 이제 그 회사를 초년생부터 만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경력들을 채우다가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한 분씩 다 이제 흩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몇 년, 몇년 정도 그러면 채웠을까? 다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3년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만히 저는 이제 한 회사에서 그래도 한 회사에 있으면 적어도 한 5년 정도 이상은 좀 있어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버틸려고는 했는데, 이 앞에 저보다 늦게 들어왔던 이제 후배들이 또 이제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는 좀 이제 물론 이제 회사도 그 회사 자체도 조금 중간에 힘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이제 워낙 이제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힘들었던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후임들이 와가지고 저 나가요 나가요 이제 뭐 2주 뭐한달 뒤에 또한 친구가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한 친구가 형나 이야기할 거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야, 어느 회사 됐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나 이제 같이 이제 뭐 선임이든 후임이든 아무튼 친구들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좀 동요화되죠. 나도 나가야 하는가? 나도 좀 불안한데? 뭐 이런 좀 이렇게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한 10명 정도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은 10명 중에 9명? 예, 그 정도로. 5년 이상 채웠던 친구 거의 없었다니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5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관제만은 아니고 좀더더 안정적인 회사를 원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고요. 예, 저도 이제 가정이 그때 가정이 생기 전에 초년생이 됐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몇년 후에 이제 가정이 생기고 또 아기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받은 연봉으로는 계속적으로 생활하면 안 되겠다. 우선 첫 번째 그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 후임들이 막 계속 좋은 회사, 뭐, 좋은 회사는 정말로 이제 넥슨 같은 거나 NC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막 옮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옮기는 걸 보다가 이제 주위에 또 선배들이 야, 너는 왜 안 옮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좀더 안정적인 직업도 이제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5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봉만큼 이제 발생을 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워낙 그 처음 초년생 때 받았던 그 연봉이 작았어요. 입사할 때그 받았던 연봉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것보다 보통 한 500에서 600 이하 정도. 그 평균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시장이요. 뭐 물가도 있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1년마다 뭐 5%에서 10% 정도 오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연봉이 뭐 1년에 뭐 50%와 100% 그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많이 오르면 한10% 정도 한 회사에 여러분들이 다니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급을 할때좀더더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되게 여러분들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봉은 오르지가 않아요, 잘. 그러면 언제 오르냐? 딱 진급할 때, 뭐 3년마다 아니요, 5년마다 그 진급할 때한 번씩 뭐한 3, 40% 이상 정도씩 딱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평가에 비해서. 예, 평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더 많은 것들을 이제 안정적인 회사들을 원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대기업을 갔던 이 회사가 더 불안했어요. 야, 이 대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냥 퇴사를 했거든요. 예, 퇴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퇴사를 당했는데 아무튼 예, 더 불안했고 또 이제 금융권을 나중에 이제 갔잖아요. 근데 금융권 갔는데 금융권도 불안했어요. 이 회사도 불안했어요. 예, 이 회사도 불안해가지고 이 회사도 이제 제가 박차고 나왔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이유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5년 이상 잘안 다닌다, 못 다닌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더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좀더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컨설팅 회사를 다닐 때는 적어도 그래도 한 3년 이상에서 5년 정도는 버텨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5년 정도 되다 보면은 이제 팀장급이 돼요. 그럼 팀장급이 되면은 뭐냐면은 그때는 기술적인 어떤 것들을 배우기다 보다는 사실 이제 인력 관리들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들 특히 이제 제안서들을 작성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문서 작성이나 이제 대기업들 이게 고객사들하고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제 도움이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 경험들이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게 모이킹을 여러분들이 한다 아니면 보안 관제를 할 때는 한 1년에서 한 3년 전에는 거의 기술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적인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던 업무를 하던 그런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기본 베이스인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뭐 인력 관리나 그런 것들은 진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를 정말 큰 거를 맡았어. 그게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선임들 따라가지고 2주 뭐한 달짜리 이렇게 이렇게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나는 모이킹을 했다 요거이고 실제 모이킹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뭐 6개월짜리 아니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 있잖아요. 막 5명 이상 뭐 10명 이상 데리고 그 친구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일정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사들하고 계속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정말 저보그 고객사들이 원하는 보고서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이킹 인력 같은 경우가 그게 싫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서 작업 같은 경우나 이제 고객사들하고 많이 마주치는 것들을 좀 기피하는 거죠. 나는 정말 기술적으로만 좀 막아 하고 싶고 진짜 나는 컴퓨터하고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고객들이 날 건드냐 뭐 이런 거죠. 이런 컨셉인데 사실 컨설턴트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기술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옵니다. 이게 보안 관제도 똑같아요.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술 엔지니어를 하는 분들의 특성들을 조금 보면은 처음엔 기술 베이스에서는 되게 재밌어 해요. 내가 개발했던 것들이 막 프로젝트로 나오고 오픈하고 막 이런 개발자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인력 관리를 하다 보고 문서 관리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하죠. 예, 힘들어해요. 나는 개발만 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이제 보안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부터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관리자가 돼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안정적인 회사들을 찾고 이제 연봉 이제 대기업이나 예, 금융권 쪽으로 찾게 됩니다.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큰 차이지만은 관리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컨설턴트하고 이제 관리자로 갔을 때는 업무들이요. 완전히 틀려요. 정말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중복되는 그런 기술적인 업무들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는 일들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고객사만 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내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임직원들.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보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임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금융권 다니면서 안 맞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 임직원들이 한 700명, 뭐 1000명, 뭐 2000명 그렇게 늘어나면은 정말로 그 직원들하고 뭔가 보안적인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뭔 문제 발생했어요. 뭐 이렇게 해킹이 당한 것 같아요. 랜섬웨어가 걸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달리고 막 전화 받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예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빨리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걱정들을 많이 안 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강의라고 하는 사업들, 교육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도 찍을 수 있는 것이요. 저는 되게 즐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24시간 계속 떠들 수가 있습니다. 예, 즐길 수만 있으면, 예, 그 주제에 대해서 즐기면은 뭐 주식 이야기든, 뭐 여행 이야기든, 뭐 보안 이야기든 계속 뭐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만 있으면 굉장히 큰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을 하고,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건, 연봉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이제 받는 거고, 그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성장을 통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걸로 예, 돈을 버시면은 또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번 좀뭐 조금씩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보안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직업들이 다 확실하겠다. 뭐 근데 보안 추세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예, 항상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언제 도태하기 마련인데 이걸 저도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오늘도 고민을 했어요. 대체 내 사업을 이제 보안 사업 이외에도 이게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또 강의도 저도 그러잖아요. 50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정말로 이 체력으로 강의를 할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헬스장도 끊어야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관리도 해야 하고, 목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건데, 내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이거를 좀더더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보안 사업 말고 다른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오늘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안적인 것들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 로테이션이 전혀 돌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한 세대가 안 넘어갔다고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한 세대가 안 넘어갔죠. IT도 그렇죠, 사실이요. 다른 개발자도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IT 쪽으로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보안 컨설팅은 이제 나중에 또 생겼을 거고 개발자가 생기고 뭐뭐 했을 때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요? 제가 이제 99년도 학번이거든요. 99학번인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일 때 이제 한메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요. 네이버는 뒤쪽에 좀 생겼고, 이제 한메일이나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생겼고,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인원들을 많이 뽑았냐. 개발자분들. HTML, 자바스크립트 좀 다룰 그때 이제 VB스크립트였는데 아무튼 HTML 좀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다가 이제 조금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ASP를 좀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죠. 보안 담당자는 뽑을 생각이 안 왔어요. 보안 담당자 어디 있었어 그때? 그럼 우선은 개발부터 하고 서비스를 뭔가 해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랬고 그렇다면 이제 모이킹이나 보안 컨설팅은 언제 정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들이 형성이 됐냐? 2000년도 이제 초반이었었죠. 그럼 웹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2000한 초반대에 SQL 인젝션이나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각을 좀 필요하겠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1세대 저희 선배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 되신 그런 1세대 분들이 이제 모이킹 회사들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죠.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한 2000년도 그러면 중반 정도부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A3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2000년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A3 시큐리티가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그러면은 20년이나 이제 됐단 말이죠. A3가 저번에 20주년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활동했던 선배들이 아직도 이제 지금 현재 대기업 쪽이나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뭐 CEO 대기업 뭐 작은 회사 이제 대표님들 되신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큰 회사의 그러한 책임들, 예, 정보 보호 책임자분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를 고민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먹고 살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50살 이상까지는 예, 강의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형 같은 경우에도 한 55살인가 지금 되는데, 아직 잘하고 있어요. 예, 체력이 좋습니다. 예, 체력이 좋아요. 맞나? 아무튼 체력이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0 이상 됐을 때 고민할 것은 그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계속 재밌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50 이상 됐을 때, 요건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죠. 내가 보안 분야를 어디 알고 있을까? 예, 50살이 됐을 때도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미나게 했을 수 있을까? 예, 저도 그렇죠. 예, 50살 돼서도 모이킹 강의를 할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저도 기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뭐, 그 강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서치도 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이런 공부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속도가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예전에 20대일 때는 막, 뭐책 하루에 막 두세 권씩 읽어도 끄떡 없는데 지금은 몇장 읽으면 눈이 침침합니다. 야, 리버싱 같은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리버싱은 안 보여요. 예, 어셈블리가 뭐 이게 보이네.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우선은 침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를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체력 관리. 예, 40대 정도 이상 되면은 예, 체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헬스장도 여러분들 잘 다니시고 산책도 예,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IT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 예, 배가 많이 나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는요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한 개의 직업을 통해서 연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회사 대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회사의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한계가 좀 있으나, 물론 이제 최근에 연봉들이 많이 오르는 추세이긴 하는데 사실 요거는 몰라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왜냐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이번 연도 지금 경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박살나고 있죠. 내년에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제 추측으로는 예, 대기업 예, 한두 가지, 한두 개는 무너져야만이 이게 바닥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 연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적으로요. 분명히 유지가 몇년 동안 유지가 된다거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개의 직업에서 이것들을 연봉들을 자기의 능력이 다 여기에 맞춰져 버린다면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큰 성장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5개 이상 직업들을 가지는 능력들이 나중에는 필요할 겁니다. 그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아마 정직원 시대들은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 정직원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계약직이라고 하는 시대로 통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이제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두 개, 뭐세개 해가지고 배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운전. 제가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배달하고 대리운전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그 잠을 거의 안 자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살기 위해서. 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직업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늘려가려고 해요. 예, 지금 저도 이제 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도 확장하고 유튜브, 야, 유튜브로도 돈을 벌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예, 보여주려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 회사에 너무나 유념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요. 질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